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신데렐라가 된 강아지라는 책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신데렐라가 된 강아지. 다이먼트는 동화책 읽기를 좋아했어요. 그 중에서 신데렐라 이야기를 가장 좋아했지요. 다이아몬드는 신데렐라에 나오는 요정이 되는 상상을 자주 하곤 했어요. 요정은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다이아몬드는 늘 무엇인가 변신시키고 싶어 했지요. 하지만 뭘 변신시키지? 그런데 어느 날 강아지 러프가 눈에 띄었어요. 그래, 러프를 변신시켜야겠어. 사람으로? 그래, 러프렐라로. 러프야, 예쁜 여자아이가 되고 싶니? 다이아몬드가 신이 나서 소리쳤어요. 러프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끈질기게 러프를 선택했어요. 러프에게는 사람 사는 세상이 텔레비전에 다본 것처럼 시시하기만 했지요. 하지만 날 어떻게 사람으로 변신시키는 거지? 러프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다이아몬트에게 요술 지팡이 같은 게 있을 턱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너한테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다이아몬트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래서 훈련이 시작했어요. 다이아몬트는 맨 먼저 러프에게 여자아이 옷을 입혔어요. 머리에 리본도 달려주고 얼굴에 화장을 해주었어요. 자, 보렴. 내가 봐도 진짜 여자아이 같지? 이제 너는 러프렐라라고 부를 테야. 다이아몬트는 기쁨에 들떠 있었어요. 그런 다음 다이아몬트는 러프렐라에게 포크와 나이프 사용법, 컵으로 마시는 법, 예의 어긋나지 않게 기침을 하거나 지치게 하는 법등 실제 예절을 가르쳐 주었어요. 다이아몬트는 또 초콜릿 쿠키를 혼자 다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일러 주었어요. 하지만 러프렐라는 사람이 된다는 게 초콜릿 쿠키를 한 입에 꿀꺽 삼키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러프렐라처럼 되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할수 있을 만큼 잘 훈련받았다고 해요. 그렇다 해도 다른 사람들이 먼저 먹기 시작할 때까지 얌전히 앉아 차례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더구나 소세지라도 나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문제는 아주 심각해져요. 러프렐라는 무엇보다도 소세지를 좋아하니까요. 다이아몬트는 러프렐라를 친구의 생일 잔치에 데려가기로 했어요. 러프렐라야, 내 친구 페니의 생일 잔치로 같이 가자. 하지만 내가 강아지라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해. 알겠지? 러프렐라는 불안했어요. 하지만 그런 대로 잘 넘겼어요. 좀 늦추고 놀이도 하고 음료수도 마시고 케이크도 먹었어요. 하나도 흘리지 않고 깨끗하게 먹었어요. 게다가 러프렐라는 페니에게 생일 축하 노래까지 불러주었어요. 모두들 러프렐라의 노래를 듣고 즐거워했어요. 친구들은 그처럼 그윽하고 고운 목소리를 처음 들어보았거든요. 와, 정말 노래 잘한다. 러프렐라는 텔레비전에 나가도 되겠어. 있는 뒤부터 러프렐라는 다른 사람들에게 노래를 불러달라는 초대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극장 무대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게 되었지요. 많은 사람들은 러프렐라의 달콤하고 그윽한 노랫소리를 많이 들으러 왔어요. 마침내 러프렐라는 텔레비전에도 나가게 되었어요. 다이아몬트는 언제나 러프렐라와 함께 다녔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이 남은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예전처럼 축구도 못하고 방바닥이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면서 놀 새가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러프렐라의 조수로 지내는 일이 그런 대로 재미있었어요.
러플렐라는 늘한 뭉치씩 편지가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편지 뭉치 속에서 매우 특별한 초기장이 끼어 있었어요. 다이아몬드는 그 편지를 뜯어보았어요. 여왕님이 보내신 거야. 여왕님이 널 텔레비전에 보시고 궁전 무도회에 초대하셨어요. 러플렐라야, 넌 이제 진짜 신데렐라가 된 거야. 야, 신난다. 러플렐라도 좋아서 소리쳤어요. 다이아몬드는 곧바로 여왕님께 무도회에 참여하겠다고 잡담을 썼어요. 다이아몬드와 러플렐라는 새 옷을 사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 모양도 바꾸었어요. 무도회장은 정말 으리으리했어요. 모든 게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다웠어요. 모두들 러플렐라와 춤추고 싶어 했고, 러플렐라의 매력에 찬사를 보냈어요. 특히 러플렐라의 노래소리에는 감탄을 아끼지 않았어요. 무도회가 끝나자 모두들 식당으로 안내되었어요. 러플렐라는 은근히 걱정이 되었어요. 다이아몬드와 멀리 떨어져 앉게 되었거든요. 그전에는 한 번도 혼자 남겨진 적이 없었어요. 게다가 배도 몹시 고팠어요. 그리고 옆에 앉은 왕자는 약간 멍청한데다가 지루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렇군요. 옷은 또왜 이렇게 꼭 끼는지. 로폴렐라는 저녁 식사로 어떤 음식이 나올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왕님 앞에 어떤 음식이 놓이는지 지켜보았어요. 소세지다. 로폴렐라는 소세지를 보자마자 식탁 위로 냉큼 뛰어올라 여왕님 앞으로 달려갔어요. 러플렐라는 여왕님 앞에 놓인 접시에 달려들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맛있는 소시지를 마구마구 먹어댔어요. 에그머니야, 계좌나 러플렐라가 계라니. 어쩐지 노래소리에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저 녀석 좀 잡아!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러플렐라는 또한번 식탁 위에 펄쩍 뛰어올랐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이아몬트의 품으로 뛰어들었어요. 다이아몬트와 러플렐라는 궁전에서 도망쳐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배달된 편지는 예전보다 적었어요. 그 대신 러플렐라 앞으로 소포가 하나 있었어요. 러플렐라는 마음이 상해서 소포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다이아몬트와 소포를 끌어보았어요. 소포 안에는 여러 겹의 얇은 종이로 포장된 딱딱한 물건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쓰인 쪽지도 함께 들어있었어요. 러플렐라님께. 어제 무도회에 있었던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세지를 보고도 얌전히 앉아 있는 것은 약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러플렐라님께 영원으로서 한 가지 조건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지금 자기 모습에 충실할 때 가장 돋보이는 법입니다. 이 말은 내가 여왕이로서 여왕의 직무를 잘 해낼 수 있지만 결코 인기 가수가 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안녕히, 여왕 보냄. 다이아몬드는 포장지를 풀어보았어요. 야, 강아지 밥그릇이다. 다이아몬드가 기뻐서 소리쳤어요. 러프렐라가 너무 기뻐서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여기다 먹어도 돼? 너무 괜찮다면 난 사람이 되는 놀이도 가수 일도 다 그만두고 싶었어. 그건 내 진짜 모습이 아니야. 러프렐라가 말했어요. 그래, 좋아. 사실은 나도 내가 강아지였다는 게 그리워. 다이아몬트가 말했어요. 그럼 이제 러플렐라 안 해도 돼? 러프가 다이아몬트의 뺨을 할끔해 물었어요. 그래. 다이아몬트가 대답했어요. 공 던지기 놀이하러 공원에 갈까? 다이아몬트가 물었어요. 러프는 대답 대신 멀멀 지셨어요. 그리고 둘이 함께 밖으로 달려 나갔어요. 모든 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끝.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신데렐라가 된 강아지. 이 책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